금년에는 첫 설교 제목입니다. 굳게 세워지는 해. 굳게 세워지는 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첫 말씀을 드립니다. 아, 금년에는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말을 듣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의 계획을 크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몰라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요. 왜? 우리는 해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한 살을 더 먹어서 아이고 벌써 내가 나이가 80이 됐네, 아이고 벌써,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늘 저희 작은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를 가셔서 내가 거기를 갔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아, 모였는데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은퇴 몇 년 남았어? 자, 이것은 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살 더 먹는 것은 은퇴가 아니고 1년을 더 경험한 것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80년을 살았다는 것은 80년의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태도. 사람이 어디를 가서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살을 더 먹어서 이러지 마시고 나는 경험을 한 해 더 쌓았어. 인생의 경험이 뭔지를 알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확신 있게 내놓고 사는 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지 뜨지 못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옛말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알람을 해놓고 잡니다. 왜냐?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 태도가 확실한 사람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이 계모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올라가는 일만 하면 돼요. 저는 시골에 살 때 토끼 잡으러 갑니다. 겨울에 눈 온 때는 꼭 토끼 잡으러 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토끼 잡으러 가서 토끼를 발견하는 순간 토끼는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밑에서 몰면 절대 못 잡습니다. 토끼는 위에서 아래로 몰고 내려와야 토끼를 잡습니다. 왜냐? 토끼는 앞다리가 짧아서 내려가는 게 스틀러요. 그런데 올라가는 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금년에는 검은 토끼예요. 내려가면 안 돼. 기도가 내려가면 죽어. 여러분이 예배가 내려가면 죽어요. 봉사가 내려가면 죽어. 올라가야 돼. 토끼에는 올라가 돼. 뛰어서 올라가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시는가? 어떤 자를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흉년이 들거나 어떤 비가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어디에 세워지느냐, 어떻게 굳게 세워지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자는 매사를 무너지는 해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무너져. 뭔가 이렇게 세울 것 같은데 다 무너져. 이게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 바람 불거나 비바람이 쳐버리게 되면 풍파가 일어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일어 세워지질 않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삶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니 그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피아노를 우리 자녀들이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워요. 근데 선생님이 걔들을 앞에 놓고 연주를 쫙 합니다. 쫙쫙쫙쫙쫙쫙쫙 막 칩니다. 그러고 나서 들었지? 이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보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쫙쫙쫙쫙쫙쫙 또 선생님이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야. 아, 잘 들었지? 잘 들었어요. 얘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그 말이야. 목사의 설교는 열심히 들어. 자자자자자자.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야. 세워지질 않는 거야. 계속 그날이 그날이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금년에는 절대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돼. 세워져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성경엔 분명히 말해요. 귀신의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믿느냐? 잘한다.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도 믿는다.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믿는다.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귀신이 믿는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아니에요. 이런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으면 썩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냄새가 나요. 썩어요. 막 다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가 듣기는 듣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느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자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럼 어떤 자가 견고히 세워집니까?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일거나 막 물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짐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단순해요. 단순해. 심오합니다. 시시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딱 그에게 실천할 말씀을 전해요.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게로 오라.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삭개오는요 행동을 보여야 돼요. 삭개오야
내게로 오라. 가야 돼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 집에 오셨을 때 섬겨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 듣고 그래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우리 집에 온다고요? 듣고 뽕나무에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거는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집에 모셔보세요. 여러분 집에 모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닦을 물도 갖다 줘야 되고 음식도 갖다 드려야 되고 얼마나 섬겨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행동과 섬김이에요. 행동이 안 따르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23년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가르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가르쳐라 그만 하지 않았어요. 가르쳤으면 뭐하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주의 말씀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전도하러 내보내고 가서 그대로 하니까요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주님이 나가서 전도하러서 70문도가 주의 말씀대로 가서 행동을 한 거예요. 나가서 행동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겨나 신이 나서 막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행동하면 누가 도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로 세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세워지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막 가서 능력이 나타나서 막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신이 나서 보고 오니까 야,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는 천국 사람이야. 천국 사람.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증거도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나는 하늘에 속해 산 사람이에요. 하늘에 호적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적으로도 살으면 우리 하나님이 뭘로 세워주냐? 성경에 보니까 거부로 세워, 거부로. 영적으로도 세워주고 전도자로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세워준다 이 말이야. 그뿐입니까?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그게 이삭이야, 이삭.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 그 흉년든 땅이지만 어려운 땅이지만 그 땅 떠나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 오랫동안 거하며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침내 그를 하나님이 거부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게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세워지고 교회 뭐 직분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세워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큰 부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한국을 다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걸 꿈꾸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복음화. 중구는 물론이지만 대한민국의 복음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부들이 나와야 돼.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복을 받아서 옆에 사람이 샘샘샘이 날 정도로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좀 잘 돼 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세계의 큰 인물로 세워지길 바라고 옆에 사람이 샘날 정도로 잘 돼야 돼. 예수마을교회가 샘낼 정도로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마을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일어서느냐. 아, 금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준다고 했어. 우리에게 세워줬는데 뭘로? 우리가 모래 위에 집 세우면 안 돼.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워.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도 되고 하늘나라 백성도 되고 경제적으로 거부도 되고 이런 역사가 임할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옆 사람과 인도합시다. 금년에는 큰 사람으로 세워집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인사할 때,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아, 큰 사람 되라는 거구나, 크게 세워지라는 것이구나, 이걸로 딱 메시지를 잡으세요. 예? 나는 금년에는 뭐라고요? 나이 먹었다 주저앉지 마라. 경험을 쌓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잠잘 때 내일 일어나지 못할 줄 모르는데도 알람 켜놔. 왜? 다시 일어날 걸 희망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역의 모든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 한번 해야 돼. 하나님, 금년에는 나도 크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로 크게 세워지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역자로서 크게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크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결단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